불안한 거예요, 다리가. 움직이고 싶어서 미치겠는 병이에요. 다리를 가만히 있질 못해요. 자꾸 막 이렇게 떨고 싶고. 극소수의 특이 질병 같잖아요. 네.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. 당뇨병보다 훨씬 많은 질병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다 라는 거고요. 고마우신 구독자님들,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반가운 분 나와주셨습니다. 통증 잡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이죠.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 원장님 모셨습니다. 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원장님, 통증 치료 20년 차시라고 제가 들었고요. 네. 특히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 많은 통증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괴로운 게 이제 밤만 되면 다리가 저린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. 근데 사실 밤에 다리가 저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제일 흔한 거는 특별한 병 없이 그냥 자세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. 어디 이렇게 눌려가지고. 아니면 당뇨병, 말초 동맥질환, 그다음 발목 터널 증후군. 진짜 흔한 거는 이제 허리 협착증이죠. 네. 척추 협착증. 그다음에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 그런 것들 때문에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사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뭔지부터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, 다리가. 네, 맞아요. 움직이고 싶어서 미치겠는 병이에요. 네. 다리를 가만히 있질 못해요. 자꾸 막 이렇게 떨고 싶고. 맞아요.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충동. 특히 밤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극소수의 특이 질병 같잖아요.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. 통계를 보면은 40세 이상 성인의 약 22%, 그러니까 거의 5명 중에 한 분이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. 진짜 많아요. 네. 진짜 많은 거죠. 왜냐면 30세 이상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14.4%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. 당뇨병보다 훨씬 많은 질병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다 라는 거고요. 네. 정말 흔한 병 중에 하나네요. 많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지불안 증후군인지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. 근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네. 있습니다. 본인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다리가 뭔가 감각이 이상해요. 불편해요.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.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. 환자분들도 맞아요. 이거를 벌레가 기어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끈거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막 너무 차갑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. 어쨌든 이 참을 수 없는 내가 지금 당장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. 그게 이제 첫 번째. 그래서 그걸 하지 불안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증상이 움직이면 좀 완화가 됩니다. 다리를 좀 떤다든지, 좀 걷는다든지, 좀 운동을 좀 한다든지, 아니면 주물러 준다든지, 이렇게 좀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호전이 된다. 그러면 거의 이거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, 이런 증상들이 낮에는 또 괜찮다가 밤만 되면 심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방금 얘기한 이런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.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생각만 해도 괴로울 것 같고 많이 안타까운데요. 당연히 그럼 밤에 잠을 잘 거의 못 주무시잖아요, 그러면. 못 자죠. 한두 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. 네. 이게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, 잠을 못 자는 게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에는 만성 수면 부족 상태가 되고요. 네. 그게 만성 피로로 이어지면서 집중력은 떨어지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건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처음 얘기하신 분이 윌리스하고 에크본이라는 두 명의 의사가 있어요.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은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한 잠을 이룰 수 없는 병이다. 차라리 고문당하는 게 낫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병입니다. 말만 들어도 좀 많이 힘든 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지불안 증후군이 왜 생기는 건가 정말 궁금합니다.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알아야 좀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. 그걸 알면 참 좋겠어요, 저도. 아직 잘 몰라요, 의사들도.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렴풋이 이제 실마리는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.
하지불안증 있는 분들한테 혈액 검사를 해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혈액 안에 저산소증이 좀 발견이 되고, 그 다음에 빈혈 내지는 철분이 부족한 게 관찰이 돼요. 이 철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? 우리 몸에 산소를 나르잖아요. 근데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뇌 안쪽으로도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세포들이 막 흥분을 해요. 흥분 상태에 빠지니까 막 이런 신경들이 예민해지면서 가렵고 이걸 빨리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저산소증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이 되니까 이 염증에 의해서도 이런 불안한 증상들이 생긴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철분에 대한 가설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도파민에 의한 가설이 있는데요. 네.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철분이 도파민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분들한테 도파민을 드리면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. 예. 그래서 처음에는 철분 생각을 못할 때는 야 이거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병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요즘엔 좀 더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철분에 의해서 도파민 대사가 방해를 받고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근데 또 궁금한 게요. 이 하지불안증후군 왜 밤에 더 심해지는 건지 그 이유는 또 뭔가요? 우리 몸은 이제 일주기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호르몬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. 이 철분과 도파민의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저녁쯤,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때쯤에 우리 도파민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해요. 이게 자연스럽게 쭉 내려가서 밤에는 도파민 수치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. 네.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밤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. 그쵸. 잠을 못 자게 되면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게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저산소증이 신경을 파괴시켜요. 그 신경 손상이 되면서 도파민 합성을 신경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다음날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죠.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아, 네. 네. 자, 그렇다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물론 심한 경우는 병원에 오셔야 되겠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혹시 집에서 좀 혼자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이때는 굳이 약물 치료를 안 하고 운동 치료 같은 걸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왜 운동을 강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. 네. 저산소증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. 그렇죠. 그게 우리 산소들을 구석구석 잘 전달을 하니까 그게 이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서 운동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다면 이 운동을 통해서 저산소증을 개선하는 건데 네.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?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직접 보여주신다고요? 네네네. 네. 예, 지금부터 하지불안증 초기일 때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서 이렇게 요가매트 아니면 집에 있는 이불 깔아서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제부터 누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목을 위로 쭉 끌어올려 줄 건데 5초 동안 당겨 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잠깐 쉬고요. 이거 다섯 번 할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제자리. 반대로 이번에는 밀어줄 거예요. 쭉 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제자리. 또 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제자리. 이런 식으로 5회를 해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내 발이 와이퍼다 생각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. 쭉 밀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반대쪽 와이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5회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은 무릎을 살짝 굽혀서요. 이번에도 발목을 쭉 당겨줄 거예요. 쭉 당겨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내리고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5회를 해줍니다. 자, 이번엔 반대로 뒤꿈치를 들어야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. 다음은 브릿지 자세 아시죠? 이 햄스트링 근육을 자극해주는 거고요. 이 상태에서 쭉 들어주시면 돼요. 이것도 5회, 5초씩 5회 할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
다섯 내리고요. 또 올라가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을 해주시는데 이게 조금 더 나는 강도를 더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브릿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붙이고요. 그 상태에서 걸어보세요. 반대로 당겨보시고 이렇게 해주면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지 불안 증상이 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 해주시면 돼요. 네. 생각보다 좀 간단한 운동이네요. 그럼 운동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가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? 운동 같이 하면서 네. 스트레칭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요. 또 반신욕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. 네.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일단 피가 잘 돌아야죠. 그쵸. 그러니까 물을 또 많이 먹어야 돼요. 물을 먹어서 이 찐득해진 피를 좀 묽게 해서 구석구석 전달을 해주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. 네. 또 두 번째로는 철분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. 네네. 철분이 부족하면 이제 철분 제제를 먹게 되는데 네. 철분 영양제가 또 먹기가 쉽진 않거든요. 않죠.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좀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네.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유제품, 네. 그 다음에 육류 중에서 지방이 좀 없는 부위,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게 철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고 정말 심하면 병원에서 주사 치료 같은 거 할 수가 있겠죠. 네. 우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. 네.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해요. 네. 그래서 정말로 철분이 부족한지. 네. 그리고 부족하진 않은데 이걸 잘 이용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네, 네. 철분은 충분하지만 잘 이용을 못하는지 네. 그런 걸 이제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. 네. 부족하게 되면은 철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.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주사로 철분을 보충을 해드리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. 도파민을 경구제제로 먹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네. 그 다음에 말초신경 쪽에 작용하는 그런 신경통약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약들도 처방을 하게 되는데 네.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. 도파민이나 이런 신경통약들은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또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돼서 네.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. 네, 오늘 이정도 원장님께서 밤에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자가치료법, 또 병원에서 하는 치료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.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.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찾아뵙고 네. 또 함께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언제든지 네. 불러주시면 유익한 정보로 네.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